우리 학교 끝나고 철수 집 가서 피자 먹을래? 어우, 철수가 사주는 거야? 나야 좋지. 우리 집인데 왜 자연스럽게 지들이 정하지? 어이 쭈꾸미들, 응? 이제 노가리는 그만. 할 거 없으면 저기 매점 가서 빵이라도 좀 사와. 저건 또 왜 지랄이지? 나 머리에 총 맞았니? 우리가 미쳤다고 네 빵을 사오니? 그야 내가 일장이니까. 와 생긴 거 댓글에서 봐. 괜히 혼자 이크거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래봬도 태권도 3단 합기도 2단 대가리 단단이거든. 그러니 너희들 이 훈이님의 직원을 맡고 몸에 바람구멍 송송 나고 싶지 않다면 빨리 가서 빵을 사오는 게 좋을 거야. 그럼 3분 주겠다. 불만 있으면 언제든 덤벼. 지는 녀석은 내가 충직한 개로 만들어줄 테니 말이야. 우리 귀여운 훈이 잠깐 누나 좀 볼까? 아, 유리야 너무 세게 하지는 마. 훈이야 빵 사와야지. 이가 훈이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저는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맹구가 요즘 코를 저울적이길래 잘 때 선풍기를 틀어준 거랑 짱구의 초코비 과자를 와사비 과자로 바꿔놓은 거, 그리고 유리의 샌드백 토끼배에 후라이팬을 넣어둔 정도의 장난만 쳤지 전 잘못이 없다고요. 그거 너였냐 이 자식아. 어쩐지 혀에 감각이 없더라. 그럼 이 녀석을 지구에서 추방시키는데 모두 불만 없겠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스토리 올려도 되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지. 자 잠깐. 어, 그래도 친구라고 이거냐? 이렇게 좀 세게 던져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응,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야. 네, 떡잎 초등학교입니다. 네, 준식이 애비 되는 사람이요. 오늘 준식이 학교 못 보낼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 아침 대바람부터 지랄이 다채롭네, 준식아.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내가 담임선생님인데 네 번호도 저장한 되어 있겠니? 선생님, 저 진짜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아, 몸 아프다는 새끼가 지금 로블록스 들어가 있어? 아, 그거 제 동생한테 아이디만 빌려준 거예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준식아. 너도 두드리 맞고 싶니? 선생님, 설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 새끼 봐라. 그래, 준식아, 그럼 한번 책상 위에 손을 뻗어보겠니? 에? 손을요? 그래 춘식아, 그 손모가지가 아직까지 네 몸에 붙어있지만 지금 네가 구라치고 있는 게 걸리면 그때 네 손모가지가 어딜 가 있을까? 남들보다 손세정제를 절반밖에 쓰지 않는 초절약형 친환경 인류가 되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바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아 이게 아우 진짜 아프긴 진짜 아픈데. 됐고 어머니 바꿔봐. 엄마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는데? 그니까 입학식이요 입학식. 니는 집에 있는데 누구 입학식? 아빠 입학식. 아빠 입학식. 아빠 입학식. 잘못했지? 네? 네가 봐도 개소리지? 그래 빨리 등교해라.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나타났군 잼민 초등학교 불타는 초코송이 김덕배. 새로운 도전자인가? 이번 녀석은 심심하지 않은 상대였으면 좋겠군. 지금껏 수많은 도전자들이 있었지만 나 잼민 초등학교 주게 따먹길 라이트급 챔피언이자 쌩쌩이 초등부 지역대표 모바일 배그 플래티넘 티어인 김덕배님 앞에서 모두 사라졌지. 했던 대로 어마무시한 놈이었군. 그래도 물러설 수 없다. 나 떡잎 초등학교 피해 물든 리코더 박봉팔님이 네놈을 쓰러뜨려주마 하더라. 어쩔 TV! 고작 그 정도로 내게 도전하다니. 저쩔 TV! 아니 어느 나라 초딩들이 이렇게 싸워. 자! 하하 조법 새끼. 아니 저건 이 자식아. 저때 뻔했군. 황봉판 어린이 이걸 한번 써보세요. 아니 과학 선생님, 이번엔 무려 3200원의 연구비를 들여 개발한 신무기랍니다. 아니 이것은 궁극의 무기 잼민머신가. 잼민머신가 켜라. 잼민머신가 어쩔 TV. 저쩔 TV. 암물 TV. 안궁 TV. 내절 TV. 우짜름이 저짜름이 정신 나갈 것 같아. 대충 맞죠? 정신있죠? 아 요즘 애들은 도대체 뭘 보는 건지. 빨리 엄마는 외계인을 먹자고. 싫어. 남편이 메리 스트로베리 먹을 거야. 중에 독수 슈팅스타가 최고가. 거기 잠깐. 이런 이런, 아직 페라의 배짜도 모르는 꼬꾸마들이었구만. 아니 저 녀석은 에스케피아로 대가리 민초. 진정한 아이스크림은 민트 초코뿐이다. 딱 봐도 그냥 훈발놈이구만. 안경 하나 추워 껴놓고 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미쳤다고 치약을 돈 주고 사먹냐. 민초의 호흡 제1형 민초 딱방. 저딴 것도 히어로 하시긴 한데 뭐랄까 쟤는 왜 이유 없이 싫지. 감히 민트 초코를 모욕하다니. 다음은 너. 너는 특별히 민트 초코 끓인 물에 밥말아 먹여주마. 그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냐? 먹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여기다가 토하시면 됩니다. 저 새끼 또 뭔데 쓸데없이 친절해. 뭐가 됐든 준비는 됐겠지. 자 한다. 민초의 호흡 제2형 민초. 야 이 훈발놈. 하하니 훈이야, 원장님 안경을 가져가면 어떡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야 하도 뭐 계속해봐. 민초 이 이야기는 실화랍니다. 옛날 옛날 밤마다 야식을 시켜먹고 싶었지만 다이어트 때문에 잠든 누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너무 배고팠던 누나는 결국 참지 못했지요.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 그래서 누난 동생을 불러 아버지 카드로 치킨을 시켜먹을 계획을 세웠답니다. 자 이제부터 니도 공범인거야. 그 누구도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 될지는 몰랐던 거죠. 치킨이 도착하자 동생이 본색을 드러내고 닭다리 두 개를 모두 챙긴 겁니다. 어허 코코로로 뺑뽕 닭다리 좀 맡아. 하지만 상대는 치킨의 진심인 누나. 누나는 바로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미친 자식을 봤나. 누나는 이성을 잃어버린 눈빛으로 옆에 있던 인형과 치즈볼 두 개를 들어 동생에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지. 자, 잘 봐라 동생아. 이 인형이 너고 이 치즈볼은 너의 뽕알이란다. 만약 너가 닭다리를 내놓지 않는다면 너의 뽕알은 이렇게 독. 내일부터 날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면 좋은 말할 때 닭다리를 내놓아라. 정신이 번쩍 든 동생은 떨리는 손으로 닭다리를 누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라고 할 뻔 냉큼치 입으로 집어넣고 도망쳤지요. 아하, 얌먹지게 먹어 야생. 하, 동생이 잘못하긴 했네. 근데 이게 어딜 봐서 실화라는 거야? 어, 알겠다. 저기 나온 동생이 아저씨고 빡친 누나가 아저씨 머리를 다 밀어버려 지금처럼 치즈볼 대가리가 된 거죠? 그래, 정답이야. 어, 맞췄다 맞췄다. 핑빵기 아저씨 치즈볼 대가리. 자, 받아라. 탈모 피. 멍청한 자식. 난 이미 대머리라 탈모비면은 면역이다. 씨, 하필 평생 못 쏘는 살 닭다리 내 민들민들 빡빡 대가리를 만나. 야, 그거 좀 기분이 나쁘지? 핵심 가면 이걸 쓰세요. 아니, 저건 사람 말하잖아. 어제 당근마켓에서 들어왔어요. 전설의 무기 액션 소드. 사용감 없는 새 제품. 미친놈아, 애들 만화에 칼을 가져오면 어떡해. 액션 소드. 정말 대단하군. 이 무기면 그 어떤 악당 눈물이 없겠어. 그럼 다음은 누구냐? 이 친구는 내 거. 액션 소드. 환영 얘들아, 바로 수업 시작하자. 액션 미안해 소드. 저 사람 얘기해줄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염둥이 훈이에요. 액션 내가 소드. 내가 혼자 안했어. 어, 저거 꼭 사야 해. 그럼 다녀올게요. 짜요. 하하오, 축하하이 축하하이. 어?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축하해? 화이팅이 아니고? 얼추피의 신사 위원도 싹 다 돈쳐먹이가 힘의 코미다도 확정이 되나. 진짜 딱 반말없네. 얼추 TV 쪼쪼 TV 커커러러 빙퐁 코미니네도 올림픽 류 등가 내도 내산도 코미다 활동이 콜메시드마. 맹구야 총 가져와. 자, 브리브리몬, 더러운 민초단들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어쩌라고? 네가 알아서 할 거야, 이 문어머리야! 아, 왜 나한테 화를... 에이씨, 자기네 휴게소 통감자 닮아놓고... 아무튼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민트초코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겠어! 민트초코의 위험성! 여기가 바로 민트초코에 밥도 말아먹는다는 민초단 본부! 미쳐. 세상을 민트초코로 물들이려는 미쳐. 정말 위험한 놈들이지. 거기 멈춰! 누구냐? 아이, 제가 옆집에 이사와서 떡을 좀 가져왔어요. 그럼 거기 두고 가! 민트초코 떡이에요. 응?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아니, 이건 민초떡이 아니잖아! 민초단 망해라! 민초단 본부 폭파 완료! 봤지? 민트 초코를 먹다간 집이 폭파될 수도 있다! 자기가 터뜨렸으면서? 아, 뭐 질문이는 어린이. 저요? 그래, 말해버림. 혹시 사람을 한강에 빠뜨려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럼 빠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아이, 그것도 없어요. 짱구야, 그러다가 네가 빠지면은 어떡할라 그래? 어? 훈이를 빠뜨리고 싶진 않으신가요? 뭐? 어? 그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요. 아, 훈이군, 너무 욕하지 말아요. 포기하는 편이에요. 짝사랑 끝마치는 법. 평소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시다구요? 용기 있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내가 아무리 엄마한테 용돈 다 쓰는 꼬꼬마라도 너 어디가서 굶기고 다니진 않아. 오늘은 소떡소떡 먹일 거니까 학교 끝나고 내 자리로 찾아와라.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대답은 웅차기하로 통일한다. 알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곳에 반해버린 친구가 콩닥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웅차기하로 외칠 겁니다.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주세요. 그래, 이번만이다. 가만히 앉아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내 첫사랑이 떠오르곤 해. 메이플스토리에서 만난 그 친구요? 게임에서 안 만났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의 사랑은 진심이었지. 아, 무자본이셨구나. 전 안 한다. 알았어요, 진짜 안 놀릴게요. 계속해요. 아, 진짜 마지막이야.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그녀,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불 덮고 귤 까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 진짜. 자, 따라해보세요. 네. 봄방학 축하해요. 봄방학 축하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두목님? 어이, 꼬마들아! 방학이라고 뒹굴거리기만 해선 안 된다! 특히 지금도 치킨 시켜먹고 싶어하는 너! 겨울도 다 끝났는데 혼자 겨울탕 준비하는 거야! 뭐야, 그만 먹어! 아무튼 다시 한번 봄방학 축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조심해라! 알겠나? 네! 아, 그리고 우리 서비스센터 효섭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방학 더 오래 하는 법. 개학이 일주일밖에 안 남아 걱정이시라고요. 지금 바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 이렇게 말씀드려보세요.
오늘 햇살이 눈부신 게 마치 니놈 정수리 같구나. 이 화창한 날 계약 같은 소리를 내뱉는다면 저번에 야근한다 뻥치고 교장쌤이랑 세피하러 간 거 사모님한테 이를 거니까 한 달 동안 사골 국물에 깍두기만 주워먹고 싶지 않다면 처신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다 이 쭈꾸미 머리야.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이 역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이 넘친다니까 하고 감탄하시며 방학을 늘려줄 겁니다. 아이 교감쌤 그냥 방학 딱 일주일만 늘려달라니까 그럼 서로 안 피곤하고 좋잖아. 그렇다고 방학을 늘려줄 순 없어. 아이 그럼 교감쌤은 인생 방학하는 거지 뭐. 알았어 알았어 늘릴게 늘리면 되잖아. 됐어 이제 가서 방학을 한 주 늘리라고 해. 오케이. 야 방학을 한 주 늘려라. 오케이 방학을 한 주 늘려라. 오케이 예 방학을 한 주 늘려라. 당신이 교장 선생님이잖아요. 빨리 가서 늘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퍼스타 훈이에요. 저 보고 싶었죠? 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냈으니 모두 고마운 줄 아세요. 아시다시피 원래 스타의 삶은 피곤한 법이니까요. 사람들이 제발 훈발놈 좀 갖다 치우라던데요. 조용히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슈퍼스타를 사람들이 싫어할 리가 없잖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당장 팬티만 입고 악어랑 춤추러 간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년을 결정질 운명의 게임 반배정 조커 뽑기. 게임 시작에 앞서서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조커 카드야. 판을 바꿔서 원하는 반으로 가는 것도 가능해. 오케이 무조건 뽑고 말겠어. 아,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유리는 4반, 철수는 7반, 훈이는 6반, 맹구도 6반, 아, 짱구는 2반이 나왔습니다. 저도 나왔어요. 전 4반이에요. 다행이다. 내 이름도 나왔어. 나는 2반이야. 저랑 같은 반이네요. 잘 부탁한다, 짱구야. 빨리 내 것도 뽑아줘.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아 신영아 싫으면 재미없어요. 내가 뭘 그랬다 그래? 조커다 이거 끝까지 지키면 제가 쓸 수 있는 거죠. 필이면 저게 괜찮아 조커가 없어도 내 실력으로 뽑으면 돼. 지금 남은 반은 2반과 5반. 2반에는 짱구가 있지만 5반에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심지어 5반 단위 선생님은 빅방의 선생님이라고. 학교 끝날 때마다 샘과 사랑의 뽀뽀를 해야만 집에 보내주는 걸로 악명 높지. 그것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아 게임하는 사람 어디 갔나? 지금 뽑을 거야. 제발. 왜 웃어? 설마 2반, 5반, 짱구, 빙빵이. 2반 됐어. 짱구가 있는 2반이야. 밥도 혼자 안 먹어도 돼. 무엇보다 난 이제 사랑의 뽀뽀로부터 벗어난 거야. 정말 축하해. 뭐든지 바꿀 수 있는 조커다. 저희 2반 다혜 선생님 빙빵이 선생님으로 바꿔주세요. 인생 이럴 공공 후회 나 인생 이게 내 점수가 많아 인생 또 왜 저래. 시험을 망쳤다나 뭐나 완전히 맛이 가버렸군. 그냥 냅두자 저러다가 말겠지. 어서부터 또 있나 와야로 내 인생 자 한 잔 들어가자. 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대는 운명을 믿소? 아저씨 진짜 미안하지만 나는 그냥 마누절이라 장난을 친 거라고. 원래 사랑이란 게 운명의 장난이지. 나 사실은 남잔데. 오호 오히려 좋아. 이런 진짜. 그래도 난 사람의 진심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게 장난쳤던 남자들의 다른 것을 다 뽑아버렸지. 다른 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 앉아서 오줌 싸는 것도 제법 익숙해진 것 같더군. 뭘 뽑은 거야? 보고만 있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아니 가만 보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분 이쁜 사랑하세요.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오지마 살려줘. 전하 부디 동닭 좀 사줍시옵소서. 전하 무엇하다 나도 비싸서 못 먹는 치킨이거든. 하지만 지임에게 치킨을 공짜로 먹을 좋은 방법이 있다. 믿고 있었사옵니다 전하. 빠져든다 빠져든다. 이 영상을 본 너는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고 싶게 된다. 이건 어명이다. 사주지 않으면 곧장은 매운맛게 될 것이야. 그리고 서비스센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누르고 싶게 된다. 방금 홍보 좀 자연스럽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받은 친구는 보낸 친구에게 치킨을 사주어라. 이건 어명이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재민이 피터 파커였다는 존경적인 소식이. 아, 서민들 좀 싸주세요. 제발 모두의 머릿속에서 제 정체를 지워주세요. 그래 그래 같이 세상도 구한 사이에 내가 그 정도는 들어주지. 와 진짜요? 그럼 세상 사람들 기억을 다 날려주신대요. 제 여자친구도 빼주시고 그래, 아 메이플 뽑고 제 친구 중에 네드라고 있는데 걔도 알았어. 좀더 놀라네가지고 제발 그만!
지금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는지 알기나 해. 이건 마법 주문이야, 마법 주문. 이건 빼드릴까요, 저건 넣어드릴까요? 서브의 핫도그 주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건 포장해 갈게요. 그럼 올겨울 다시 돌아온 진짜 말 드럽게 안 듣는 잼민이. 세상 가장 강력한 서브의 알바생, 그리고 다른 차원에서 넘어 극강무도한 빌런들. 하하, 징징입니다. 스파이더맨 오웨이호 절찬상이지. 개살복은 어디 있지? 지나가다 추천해 이 영상이 뜨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는 게 인지상정.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만 하는 저를 위해, 그저 여러분의 관심이면 좋아 죽는 저를 위해, 천사같은 여러분들이 베푸실 건 단 3개. 이건 좋아요, 요건 댓글, 저건 구독이다. 좋아요. 다음 달까지 돈 안 가져오면 다시 개살복을 못 만들게 해주지. 집계리 앞으로 쌓인 채무가 총 6억 8천만 원 확인됐습니다. 하하, 고시구 좋댔네. 당 안 살란다 씨발. 어? 이거 좋은 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비키니 시티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어디까지 됐더라?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 깡패인가 봐. 하, 뭐 별일이야 있겠어.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뜨가 너무 재밌겠다. 4번 탈락.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현재까지의 상금을 공개하겠습니다. 돈이야, 돈이라고. 사장님 진짜 미쳤어. 그럼 저 많은 돈을 포기하자.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잠시 후 다음 게임이 시작됩니다. 오빠들 나랑 팀할래? 내가 못하는 거 빼곤 다 잘하거든. 어저 미친년아. 스폰지밥은 아직도 그 오버치란 게임을 한다더군. 혹시 그 좆버워치 말인가요, 사장님? 누구야 지금 좆버워치 소리 낸 사람? 엄마야. 와우 와우 와우. 설마 사장님께서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하지만 스폰지밥 오버워치는 유치한 애들 게임이라고. 그럼 저랑 내기 하나 할게요, 사장님. 여기 징징이가 한 달 안에 다이아를 못 찍는다는 거에 제 돈 모두 하고 제 손모가지를 걸게요. 쫄리면 뒤지시든가요, 사장님? 헐. 전에 뭐 미치 징징이. 비키니 시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합을 맞춰주시면 캐리는 제가 할 겁니다. 에? 그러니까 징징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뭐? 징징이가 좆버워치? 괜찮습니다 여러분. A거점은 조금 빨리 밀렸지만 B거점을 막으면 되죠. 아, 또 졌군. 파멸의 일격! 디바 온라인 기급도 너프의 도시지. 하, 씨발. 점심시간에 뛰어놀지 않다니 명백한 청춘 위반. 자고로 교실이란 땀 냄새가 나야 하는 뭐? 우리 애들은 무조건 체육생 만점을 받아야 한다. 리코더로 칼 싸움하는 놈들은 교가 30번 연주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낼 거다. 음치 녀석도 리코더 마스터로 만들어주지. 뭐 화려하겠구만. 신성한 색종이로 비행기 접어날리기? 직접 비행기가 되어보게 창밖으로 던져줄까? 아, 생각만 한다는 게 이거로. 한자 100번 받아쓰기 숙제라 내오다니 딱하다. 넌 벌칙으로 홍삼 캔디 5개 먹방이다. 8, 4, 32, 8, 5, 40, 8, 6에 뭐더라?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corner. I find that you and you. 철수, what do you mean on your TV? 여러분, 만약 친구가 넘어져 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유튜브 가기라는 새끼 나와. 내 앞에서 커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미드 차이. 미드차이 점수 잘 빨아가요. 미드차이 미드차이 연습 더 하고 와요. 왜 화내요 왜 화내요.
너가 못했잖아요.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너가 못했잖아요. 다른 이유 없어. 그냥 미드 차이 그냥 다 반가세요. 일단 우리가 치고 있고 조합도 안 좋으니까 절대 먼저 싸우지 말고 큐짤만 던져. 좀 이따 욕 나오면 천천히 욕만 먹고 도망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절대 궁 먼저 쓰지 마. 아까처럼 너 혼자 궁 쓰고 상대 팀한테 달려가면 우리까지 좆대니까. 자, 알아들었으면 네가 한번 설명해봐. 문도. 그래. 문도. 그렇지. 문도. 아니, 궁 먼저 쓰면 다 죽는다고. 이게 머가리에 강타를 맞았나? 이상해졌네, 애가. 다시 해봐. 문도. 문도. 으흠. 문도. 아니라니까. 미친, 누가 보면 개잘 큰 줄 알겠네. 너 지금 겁나 말랑말랑하다고. 이 마이구미 같은 놈아. 내가 뭐만 쓰라고 했어. 문도. 이런 미친. 젠장, 도대체 얼마나 키운 거야? 로밍 한 번이나 와보고 그런 소리래. 됐고, 샤머호야니가 핑화 하나 가져와봐. 나는 없어. 물어보고 오겠다. 탑, 혹시 핑화 있나? 그래, 기대도 안 했다. 에휴. 서폿은 혹시 없나? 아니, 부모님 말고 핑화 말한 거다. 아, 칠할들을 한다. 뭐, 겸사겸사 물어본 거긴 한데. 응, 어차피 부캐야. 리포트에 응, 느그마다 이 새끼야. 못 구했다. 아니, 그 새를 못 참고 쳐싸우네. 사나이로서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아. 아주 개소리를 정성껏 해요. 응, 차단할게. 수고. 그렇게 멘탈이 안 좋으니까 500판 하고도 여기지 실버 새끼야. 응, 그 실버 새끼랑 만나는 벌레 새끼가 너다. 응? 문도, 문도,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그냥 써낸 저 새끼들아. 싸늘하다. 수많은 백핑의 나라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가정은 눈보다 빠르니까. 푸시 안에다 박스 하나. 적 정글에도 박스 하나. 나도 하나. 푸시 안에다 다시 박스 하나. 이제 적 정글에다 마지막 하나. 동작 그만. 레드백이냐? 뭐야? 시작하자마자 간다 핑치고 우리 레드로 뛰었지. 네가 핑달이 아무모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1레벨 W를 찍었을 것이야. 그리고 레드 밑에 깔려는 이가 이거 박스 아니여? 자, 모두들 보셔. 1레벨 레드 가정을 쳐서 이 판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매드무비 찍고 있네, 실버 새끼가. 핑핑이, 워드 해봐. 혹시 박스야? 워드 받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해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가정 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 안 배웠어? 좋아. 내 박스가 레드에 없다는 거에 내 템 모두 하고 플래시를 건다. 졸리면 뒤지시든지. 이 트롤 놈이 어디서 약을 팔아? 씨발, 손가락 세 개가 채팅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하하하하. 오냐, 내 템 모두 하고 내 플래시를 건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 가볼까? 자, 지금부터 렌즈 돌리겠습니다.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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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내가 돌아왔다. 따라디라라리. 와드였네? 와드였어? 내가 봤어. 이 트루놈 박스 가는 걸 내가 뚱뚱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이런 거 안 배웠어? 뭐해, 누구 형님 플래시 안 빼고. 야, 이 트루놈 물어! 네 아까 한탈 때 뭐 했노? 말해라. 한탈 때 뭐 했노? 포탑 깔았습니다. 포탑? 상대 미드한테는 4킬 매겨놓고 님 포탑이나 쳐받고 있나? 어이, 덕분에 상대 미드 존나 세더라. 걔한테 두 대 맞고 뒤진 세나이 복수다 이 새끼야. 일로와. 넌 그냥 맘에 안 들어 이 새끼야. 요즘에 누가 딩거를 해, 똥침 새끼. 똥침 아닌데. 다음은 누구냐? 너는 한타 때 뭐 했노? 말해라. 아까 한타 때 뭐 했노? 탑 갔습니다. 이 새끼가 범인이었네. 이 새끼가. 이 새끼. 일로 와 새끼야. 상대 탑은 텔 타서 한타하고 다 하는데 니는 미니언이랑 소꿉놀이 아니라고 재미졌겠다 이 새끼야. 그냥 끝까지 텔 쓰지 마 이 새끼야. 끝나고 사용감 없는 새 상품입니다 하고 당근마켓에 올려 이 새끼야. 닥터 현진 새끼야.
진 거야, 가자! ET에서 이기려고 발악을하네. 이래서 현진이 새끼들은 미래 뛴다. 수고해라. 흥, 게임에 목숨 거는 새끼들 극혐이에요. 문도, 우리 원디 승급전인데 좋댔다고 생각한다. 너는 조용히 해, 서폭 문도 새끼야. 문도! 도망쳐! 답동이 흘러내린다. 꺼져 이 새끼야, 내 CS야. 아니 진짜 뭐 하냐고. 그걸 네가 왜 잡아가, 이 미친년아. 까불지 말고 얌전히 죽어. 시발 다 뺏었을 때 탔지 할걸. 정말 귀찮게군. 길도 촛도 안 나오는 게 어딜 깜짝대. 그래. 지금이야. 해치웠나? 방금 건 네가 살린 거다. 그런 거야? 이 벌레 같은 놈들이 둘이 나란히 회색하면 보게 만들어주마. 이런 젠장 도대체 얼마나 키워놓은 거야? 닥치고 준비나 해. 아까 풀 빼놨으니까 제압골드 먹으면 이 게임 아직 몰라. 알겠다, 확실한 거지? 플래시 있잖아 이 새끼야. 아님 말고.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못하면 쳐야지. 그냥 얌전히 미드 열어라. 감히 신성한 탑에 페인을 들고 와? 딱대이년아, 오늘 뒤지게 맞자. 오, 제압골 달달하겠는데. 존나게 키워놨군. 간다. 아니 CS 처박지 말고 쉬바나몬도 쳐봐. 저 도구라. 야, 라이사이거 말고 군집이 싹 도노. 아니 우리 바텀은 뭐하길래 벌써 피어올라와. 힘도 세다. 아유 저 병신 새끼. 그래봤자 손가락 곱게 죽어라. 이게 진짜. 이제 어쩌지? 뭘 어떻게 거리 유지하면서 가이팅해야지. 오해 씨발. 야야야 뺑이 새끼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척척척. 미친년 칼날비야. 저거 어떡하지? 그냥 버려. 일로와 이 새끼야. 케어해줘 쎄. 그래 들어와라.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지랄은 거기까지나 막나니 받아라 세나의 복수다. 동작 그만. 응? 어딜 벌레려니 킬딸 칠라고. 나 먹고 싶은데. 네가 처먹을 건 리포밖에 없어. 아니야, 먹으라고 해. 바로 템파라서 미드 뛸 테니까. 어그로 이 지랄하는 거 보고 죽일 뻔했네. 앞구르기 한 번만 더 하면 선글라스 압수다 이 새끼야. 좋았어, 한 판만 이기면 승급이다. 드디어 나도 골드를 갈 수 있는 것인가. 전판 같은 트롤 새끼만 안 만나면. 어? 또 만났다. 와, 파이어이 반가워. 세나 맞지 한 번만. 주발. 상대 정글 내보놨다. 그냥 안 할란다 이 새끼야. 정글 잘. 지갈라이빌 다 죽어놓고 넌 진짜 이겨줄 가치가 없다 현진 새끼야. 어차피 캐리는 형이 할텐데 버러지들이 말이 많군. 하, 그걸 왜 뺏진다 새끼야. 어, 너가 거기서 병신같이 끌릴 줄은 나도 몰랐어. 자 실컷 게임으로라. 좀봐라 포켓몬은 거들뿐. 재밌잖아. 배틀은 할 거 아냐. 어차피 수 틀리면 좁혀면 되니까. 좋아 이슬이. 드디어 여행을 떠나는 지우와 이슬이. 과연 어떤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저씨 여기 우기도 있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난관은 다름 아닌 길찾기. 아저씨가 잘 못 들으셨나 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우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 했잖아. 계속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아유 됐어. 아무튼간에 이 대가리까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 헬창한테 길 안내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뭐라고? 지는 대가리 깨비참 닮아가지고 그것도 돈 주고 잘랐냐? 뭐 깨비참? 준호 헤어에서 4만원 주고 자른 커트거든. 하긴 맨날 모자만 쓰는 애가 뭘 알겠니. 어, 얘들아 싸우지 마. 친구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딱가리는 빠져. 딱가리?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얘들아 우리 친구 맞지? 여행을 계속하던 주와 이슬이는 드디어 마을로 향하는 다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다리가 뭔가 영 부실해 보인다. 과연 그들은 무사히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일 보자고요 우리 사망님들. 지난 이야기. 지는 대가리 깨비참 닮아가지고 그것도 돈.
돈 주고 잘랐냐? 준호 헤어에서 4만원 주고 자른 커트거든. 어, 얘들아 싸우지 마. 친하게 지내야지. 따까리는 빠져. 따까리. 얘들아, 우리 친구 맞지? 와, 얘들아 저거 봐! 내가 말했던 다리야! 저 다리만 건너면 바로 마을이 나올 거라고! 확실한 거야? 다리가 너무 낡았는데? 어, 지도에 나온 다리라기엔 너무 작은데? 어, 아, 바람이! 아, 얘들아 꽉 잡아! 니들끼리만 말고 나도 좀 잡아줘! 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웅아! 아무리 그래도 이 화만에 죽다니! 아, 제 이름이 웅이었구나? 아, 아무튼 그 잘난 근육으로 뭐라도 해봐! 위험했다. 뒤집 뻔했네. 그래도 그 웅이라는 녀석 살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웅이? 어쩔 수 없지. 웅이 녀석 목까지 더 힘차게 모험을 떠나는 거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냐? 괜찮아. 어차피 사람들도 다음 주면 까먹어. 뭐 어쩔 수 없지. 이 자식 밥은 좀 맛있게 하던데. 아쉽지만 오늘부터는 해반으로 때워야겠다. 만남 그리고 희별. 모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아이들. 그렇게 한 명의 친구를 마음속에 묻고 여행은 계속된다. 아저씨 저 아직 안 죽었는데. 닦거리는 빠져. 닦거리.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생매장된 이슬이. 마을에 거의 다 다른 지우와 이슬이. 하지만 갑작스런 함정의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 과연 그들은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망님들. 지난 이야기. 얘들아 꽉 잡아. 나도 좀 잡아줘. 같은 새끼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오가 이 화만에 죽다니. 생매장된 이슬이. 야 이슬아 빨리 와. 야 가스불 켜놓은 것도 아닌데 좀 천천히 좀 가. 아 또 뭐해. 어? 왜매 이거 너가 했어? 뭐 잘못 눌러서 기술 나간 거예요 뭐예요? 미친놈아 내가 포켓몬이냐? 아우 씨. 이거 애들만 하지. 아 젠장 어떤 귀요미가 이런 걸 파놨지. 야야 나는 빡빡이다. 세 번 외쳐봐. 그럼 꺼내줘. 장 꺼낼래 아니면 가방에서 손도끼 꺼낼까? 야 넌 뭐하는 여자애가 손도끼를 들고 다니냐? 당연히 굴하지. 나같이 간혈인 소녀가 무슨. 간혈인 이러고 있는데 네 등에 레쿠자 문신 있는 거 누가 모르냐? 하나 이 새끼 또 성질 나오게 만드네. 어떻게 뭐 오늘 만화 주인공 좀 파고 낄까? 아 이슬이 너 또 뭐 잘못 눌렀어? 아니 진짜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아 개투를 진짜. 아 일단 나가고 얘기해. 아우 처리 좀 가이 더럽은 놈아. 아무튼 너 내 몸에 손만 닿아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시즌2 찍는 거여. 세트도 고투도 랑 한번 차봐야 정신 차리지. 그만들 좀 해라. 내가 이런 걸 보자고 이 나이 때 거 살고 있는 줄 아냐? 어 너희들 거기서 뭐해? 어? 야야 쟤 이름 뭐더라? 아 잠깐만 너 아 웅이. 야 웅아 살려줘. 그래 웅아 살려줘.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리얼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 홍이가 욕처먹는 이유? 개똥도 쓸 데가 있다. 웅이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난 아이들. 근데 구해줘도 욕을 처먹는 웅이. 과연 웅이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맨날 까이는 것일까? 그럼 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사망님들. 곧 있으면 내 배틀이 시작될 거야. 다음 상대는 누구지? 너무 상성이 나쁘면 싫은데. 어디 보자. 어? 뭐야? 락이 피카츄잖아. 대전은 좋은 걸. 완전 운이. 어? 지상 최강의 피카츄가 되는 것이다. 다음 무기감은 어딨냐? 얼마든 덤벼라. 호 레벨이 올랐구나. 다음 배틀 상대가 치코리타? 어떤 머가리 마음 펀치 맞은 놈인 치코리타를 들고 온 거야. 뭐 나야 좋지. 뽕승냐미 개꿀. 어? 치코리타 리타타 불의 찰타타. 오늘만 기다렸다. 진정한 공포를 보여주지. 이제 세상엔 치코리타의 세상이다. 아이고 쓰레기가. 아우 더러워. 계속 씻어야지.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제발 뮤. 오 단대기로구나. 야발.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나와 좀 있지. 오 귀염둥이 못 앞으로. 이건 개엽기잖아.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미치 피카츄! 치킨 먹던 마인 메뉴! 말도 안 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드디어 망나뇽! 오, 우주 최강 잉나뇽이구나! 저것도 뭐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이번엔 이비! 오, 귀여운 디그디였구나! 하나도 안 귀여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뭐야 이건 모르겠어! 오, 개빡친 편의점 알바생이구나! 아, 포켓몬만 다 팔렸어요, 없어요! 네, 고생하세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와, 드디어 유성희씨! 오, 똥 싸고 있던 야동이야! 아니, 최근에 정이선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와, 근육몬이다! 오, 우리 한지훈이! 넌 최강의 포켓몬 마스터가 될 거야! 나는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됐어이지 안 낚여! 오, 뮤츠로구나! 뭐야, 이번엔 진짜야? 아니, 쿠라야! 그럼 그렇지!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정답! 어니부기! 아니지, 이건 벤티부기란다! 이거 애들 많아야 미친놈!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멋있는 리자몽! 오, 고라포동 리자몽이구나! 줄여서 보자! 짜짜, 그거 주면 안 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 또 달빙이 갔다 버려, 그거! 오, 잘 준비하던 유효! 아, 잠깐 죽이지, 응, 이미 늦었어! 안 돼! 하나만 볼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와, 이번엔 가라도스! 인사하렴, 우리 찌리도스란다! 생기고 개어덕해!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설마 거북왕! 짜잔, 거북왕이란다! 오, 대박! 아니, 아니, 이건 내 거야! 어제 뽑았어!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이오네모가 일루나루야! 3톤급 잠몽가! 잠몽가! 야야야, 저청 못하며!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 뭐야, 왜 누가스야! 오, 흰가스로구나! 애들 반응이 궁금한걸! 저건 나는 나나잖아!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전설의 포켓몬 그란돌! 오, 무시무시한 야도란군이야! 저게 어디 봐서는 요이해!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가디언 놈 내 거야! 오, 아름다운 루드라디언이구나! 아, 하늘의 내 거냐! 무엇보다 가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 드디어 파이니! 오, 귀여운 코인이구나! 아, 뭐야, 진짜니? 아, 이런 거 좋아해? 잠깐만 있어봐!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뭐야, 뭐야, 이번엔 거북이! 짜잔, 이번엔 거북이라고! 야, 이거 너무 동심 반이잖아! 아, 알았어, 거북이도 귀여운데! 아, 귀여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야, 이번엔 먼저 할 것 같아! 오, 우리 질파이용이구나! 역시! 질파이용!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멋있는 개구닌자! 아니, 이거 그냥 굴닌자야. 초장에 찍으면 맛이 좋지. 맛있지 않고 맛있는 거였냐?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 귀여운 치코리타! 비슷했지만 이건 치코레타란. 라인마 치코만! 그 앞머리에 저건 뭔데? 어, 저거 상추야. 아까 삼겹살 먹었지. 참! 그래도 귀여운 건 인정. 이번엔 인정! 아, 삼겹살 좀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홀로카리오 기대돼! 짜잔! 켄카리오란! 겁나 대충 만들었다! 어! 똑바로 안 하네! 탑탓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야, 괜찮냐? 짱짱센 우리 켄카리오님이시잖아? 그니까 그냥 처음부터 잘하지! 겁나 아파! 축복해줘!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아니, 그거 내 대사잖아! 참말 말고 이리 와! 자, 잠깐! 무슨 일이 난 거지? 오, 귀여운 오막사먹이구나! 어디 가서 내 머리 가라! 에이, 그러고 살아! 지금까지의 복수다! 안 돼!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저건 초능력 포켓몬 수빈! 오, 요정 포켓몬 수시빈이구나! 아니, 어느 나라 요정이 저리 있겠어! 녀석의 특기는 지가 때려도 후약 발라주기! 야, 야, 그 지금 말하면... 야, 형 성깔 나오게 하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형님. 아하!